자,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그런데 지켜보니 세로줄을 먼저 메워줍니다. 한쪽 벽면을 채울 동안 세로줄만 남김없이 메웠는데요. 벽과 벽 사이 길게 난 틈까지 깔끔하게 완료. 이렇게 작업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다대 채우고 세로 채우고 욕 가로 채우고 이래요. 왜 세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세로 하면요. 가로 하면 해놓고 나면 마무리가 돼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로줄까지 채워놓자 말끔히 완성된 줄눈. 가로를 해놔놓고 세로를 하면 마무리가 안 돼요. 반면 가로줄을 채운 뒤 세로줄을 채우자 틈 사이로 빠져나오는 시멘트들. 아,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보이는 명확한 차이 이제 아시겠죠? 단순해 보이는 작업에도 30여 년의 내공이 담긴 노하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로줄을 메울 차례. 스피드는 기본, 정확성까지 갖춘 달인. 줄눈을 채운 다음에는 표면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는데요. 이 또 한 번 쓱 문지르면 오케이. 이 작업은 모두 달인의 손을 거치는 수작업입니다. 기계도 있던데요? 네? 기계도요? 폼몸 잡지 기계가 오히려 우리 하는 것보다 엉망진창이던데요? 해외의 경우에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기계 작업을 하기도 한다는데 시간과 노력이 단축돼서 보기엔 편해 보이지만 어째 수작업을 하는 것만큼은 완성도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 내가 가서 대신 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가서 해줬으면 일단 걔보다 반 더 받을 건데 싶더라고요. 역시 기계는 수작업의 정교함을 따라올 수 없나 봅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작업.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능률적으로 빨리 넣으면서 네네. 매질을 정확하게 이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엄청 쉽게 보이죠? 네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안 쉽지요. 한번 해볼래요? 호기롭게 도전장을 던진 담당 PD. 의욕이 넘치는 출발은 좋았지만 폼만 그럴싸했을 뿐 결과는 역시나 세로줄 역시 빈틈을 채우기에도 실패. 노련함에서 묻어나는 달인의 실력이 새삼 느껴지는 순간. 진짜 고개한 것 같네요. 그게 조절을 못하니까 양조절. 많이 여면은 굴격이 튀어나오고 이제 적게 여면은 굴격이 들어가고. 예, 그 점에서 이제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일정한 양이 따라 이 조절이 되거든.